부장님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뭔가 잘 유지해 나가는 포인트 같은 거 있어요? 아, 이럴 때 아, 끝으로 보면 잘 유지해 가는데 저 결혼 생활이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 가거든요. 네. 그럴 때 서로 그런 질문을 해요. 야, 놀랍지 않냐? 우리가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거. 물론 그 전에 만났으니까 30년도 넘었어. 야, 조금 끔찍하긴 한데 이건 놀라운 기적이야. 이건 하느님이 어쩌면 인간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나름대로 인간이 삶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만은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단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대비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를 우리는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때 그거를 행복하다, 뭐 이 불행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삶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 증거로서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 뭐 그러면서 애를 하나 낳지도 않고 둘도 낳지도 않고 애를 무려 네 명이나 낳고 걔네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지켜봐 줄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 삶에 있어서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뭐 최고로 좋았다든지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웃기고는 그건 아닌 것 같지. 야, 그건 우리 동의해. 그렇지만 다시 뭐 결혼한다면 나랑 다시 할까요? 당연히 저하고 사는 사람 미쳤어? 왜 그래? 뭐 항상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아마 전생에 나라를 한 세 번쯤은 구했나 봐. 자기는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을 팔아먹었는지 모르는 그런 죄를 지었나 보지. 그럴 때 맞아. 다음에는 꼭 전생에 내하고 그런 애가 살았으니까 다음에는 아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왜? 그게 너의 삶이니까 또 나의 삶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다시 누군가가 날 보고 20대로 돌아가가지고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할 때 내가 살아왔던 삶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게 뭔가를 할 때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더 잘할 것인가라는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가 이 상황에 있구나.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르게 살고 싶으냐 하면 당연히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다르게 살 자신은 있니? 아니요. 이게 제가 사실은 저희 삶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데 누군가 그러면 제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지금 당신이 현재의 삶을 살아왔는 게 이유가 뭔지 또 그렇게 살아온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뚜렷이 이해가 되세요? 어떤 대개는 이제 그거를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당신의 삶의 패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아주 뚜렷하게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라고 할 때 그걸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뚜렷이 인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요라고 할 때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로 현재 자기 삶에 있어서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당신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든지 괴로운 게 뭔지를 이야기하세요. 라는 걸로 이제 상담이 시작되는 거고 자기 문제가 뭔지 제가 생각하기에 또 제가 보기에 너무나 분명히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나름대로 가지고 계세요.